네, 안녕하십니까. 광명세금 김과장입니다. 오늘의 브이로그 주제는 우리 중소기업 사업주 산업재해라고 해서, 우리 사업주분들도 중소기업에 해당되지만, 우리 산재에 가입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소개해 드리려고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중소기업 사업주 산업재해란, 우리 첫 번째 있는데, 요거 실제로 근로에 종사함으로써 근로자와 같이 재해, 우리 위험에 노출된 우리 중소기업 사업주 또는 이제 근로자와 이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그러니까 직접 내가 노동하시는 그런 사람 포함해가지고 업무상 재해로부터 우리 보호를 받기 위해서 산업재해에 이미 우리 내가 가입하고 싶으면 가입할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보통 사업주라는 거는 이제 산재에 대해서 아난 적용이 당연히 안 되겠지라고 하시는 분들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해당이 되신다 그러면 사업주분들도 임의로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혹시나 일하다가 다치시거나 출퇴근하다가 다치시는 경우에는 우리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이제 적용 가능하시니까 챙겨서 이제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모르시는 분들 많기 때문에 요번에 이번 요 주제로 잡아봤습니다. 자, 그럼 우리 두 번째 우리 산업재해 가입 및 방법 알아볼까요? 우리 필요한 서류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그 근로복지공단에 연락하시면 우리 받으실 수 있는데 서식 자체를 우리 이쪽 보시면 근로자를 사용하는 또는 사용하지 않는 우리 사업주에 맞는 신청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진단서. 물론 건강진단서 같은 경우에는 우리 특정 업무에 해당되는 분들만 이제 내시면 되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안 내셔도 됩니다. 그냥 신청 서류만 내시면 돼요. 특정 업무란 무엇이냐? 여기 자세하게 제가 적어놨는데 분진, 진동, 납및 유기용제. 우리 뭐 이제 기용제 같은 경우는 이제 물질을 녹일 수 있을 정도로 이제 독한 그런 액체 상태의 유기화합물. 그거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건강이 이미 나빠져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건강진단서도 같이 해서 첨부해서 내셔야 됩니다. 위에 밑에 보시면 우리 대상자, 우리 1인 자영업자, 그다음에 특수 형태 우리 근로 종사자, 그다음에 중소기업 사업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즘 산재가 원래 임의 신청이 안 됐던 직업군이 많았었는데 많이 추가된 게 있어요. 그게 뭐 택배 기사라든지 뭐 이제 그런 분들이 많은데 뭐 뉴스 보시면 아시겠지만 추가되는 직군들이 좀 많기 때문에 내가 해당된다 그러면 가입하시는 게 좋아요. 내가 사업자를 갖고 있다 그래가지고 산재 등록 안 해갖고 있다가 이제 혹시나 뭐 일하다가 다치거나 했을 때 산재를 적용받고 싶어도 못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많이 받기 때문에 요 부분 꼭 챙기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신청 방법은 우리 사업장 관할 자기 이제 회사 주소지라든지 우리 사업자 등록지 상에 주소지 있는 관할 우리 근로복지공단에 연락하시면 우리 서류는 팩스로 받을 수 있고 팩스로 신청도 가능하기 때문에 연락하시면 그대로 바로 신청이 가능하세요. 굳이 다른 데안 알아보셔도 되고요. 우리 중요한 거는 이제 보험료를 얼마 정도 내냐인데 이게 왜 중요하냐 그러면 근로자 같은 일반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이 이제 사업주가 부담을 해요. 근데 그게 일정 부분 급여의 몇 퍼센트 해가지고 이제 납부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근로자는 이제 자기가 금액이나 이런 부분 모르고 그냥 이제 급여 계산 그거 할때 확인만 가능하신 부분인데 우리 사업주하고 좀 틀린 부분은 뭐냐 월급을 받는 게 아니고 내가 벌거나 내 앞으로 현금으로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중요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신고하는 금액에 따라서 나중에 보장받는 금액도 조금 틀릴 수 있어요. 보장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나중에 이제 재해를 당했을 때 휴업급여를 신청해야 되는데 휴업급여는 사실상 일반 근로자야 뭐 근로계약서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갖고 이제 산정할 수 있지만 사업주 같은 경우에는 뭐 급여를 받고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뭐 배당받는 것도 있고 뭐 급여가 전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정할 수가 없어서 저 표를 보시면 1등급부터 12등급까지 정해져 있어요. 산재에서. 그래서 내가 그 해당되는 이제 보수총액
그게 해당되는 금액만큼 된다 그러시면 이제 그 비슷한 금액에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넘기셔도 상관없습니다. 예, 그거는 상관없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나중에 증명 자료나 이런 게 필요한 거는 뭐 이제 근로복지공단에서 국세청이라든지 이런 데 확인해 가지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굳이 이제 뭐 속이거나 이렇게 안 하셔도 돼요. 아, 뭐 속일 필요는 없고요. 예. 왜냐면 높게 신고하고 자기가 그만큼 더 산재보험료, 그러니까 사업주 그 산재보험료를 내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물론 일단 그 사업주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그 비용은 조금 일반 그 직원 근로자에 비해서는 조금 비용이 좀 더 나가실 수 있습니다. 그 부분 꼭 참고해 주시고요. 물론 엄청난 큰 차이는 없습니다. 네. 다음 우리 세 번째 중소기업 사업주의 적용 범위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어떤 부분을 적용할 거냐? 사업주는 그러니까 모든 뭐 대기업 사업주 회장이라고 해서 뭐 그 산재 가입하거나 그럴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틀리기 때문에 비용 차이가 너무 이제 그 우리 보수총액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지금 나눠놨습니다. 예, 보시면 우리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특례로 이미 가입할 수 있는 사업주는 근로자를 우리 사용하는 사업주와 사용하지 않는 사업주로 나눠집니다. 아까 처음에 얘기 드리고 계속 중간에 얘기 드렸지만 보시면 첫 번째 우리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란 누구냐? 우리 산재보험 우리 보험 가입자로서 300명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그러니까 300명 미만을 운영하시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대표적인 거고요. 두 번째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사업주. 밑에 보시면 어느 하나 해당하면서 이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사업주라고 되어 있는데 쉽게 말해서 1인 사업주입니다. 1인 사업주. 1인 사업주고 밑에 제가 가부터 아까지 해 가지고 쭉 이제 대표적인 이제 직업군을 적어 놨는데 이 직업군도 옛날에는 다 빠져 있었어요. 뭐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 기사, 뭐 퀵 서비스 기사 이런 부분들 다 빠져 있었는데 점차 개정되고 확인이 이제 좀 더 이제 법원 개정이 되면서 이제 하나씩 추가됐으니까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난 사업주인데 내가 사업자 등록증 내야 했는데 산재 어떻게 가입해 하지 마시고 알아보시고 가입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우리 마지막입니다. 우리 중소기업 사업주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이라고 있는데 사업주니까 아무래도 조금 틀린 부분이 있겠죠. 근데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제가 몇 가지를 적어놨어요. 그냥 대표적으로 근로자하고 동일합니다. 그냥 업무 수행 중 사고, 시설물 등 우리 결함 등에 따른 사고, 그다음에 행사 중에 사고, 뭐 특수한 장소에서 사고, 출퇴근 중에 사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이쪽에서 골라봐야 될 거는 뭐 행사 중에 사고 같은 경우는 뭐 회식이라든가 아니면 뭐 회사 내에서 뭐 단체로 뭐 운동회를 한다든가 뭐 이제 그런 세미나를 한다든가 그런 부분에 들어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보시면 출퇴근 중 사고가 있어요. 요거가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면 우리 제가 밑에다가 적어놨어요. 중소기업 사업주 같은 경우에는 사업주 신분과 근로자의 이중적 신분을 가지고 있어서 출퇴근제의 차이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냐 우리 통상 출퇴근제의 적용 적용 우리 제외 직종이라고 따로 이렇게 표기를 하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 사업주 중에 업무상 사용하는 자동차 또는 차고지를 우리 본인 주거지에 두고 있는 경우 우리 적용 제한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예로 제가 적어놨습니다. 수요응답형 운송사업주, 개인택시 사업주, 퀵서비스 사업주, 그다음 퀵서비스 기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표적인 직군이에요. 우리 다른 거는 뭐 개인택시나 퀵서비스는 다 아실 거고 우리 수요응답형 우리 운송사업주 같은 경우에는 1톤 트럭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내가 주차지에 해놓고 뭐 콜이 들어오거나 뭐가 했을 때 이제 그걸로 화물을 옮기거나 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출퇴근제가 인정되지가 않습니다. 그런 경우는 왜 인정이 안 되냐면 사실상 출퇴근하는 거는 이제 내가 집에서 이제 그 회사까지 왔다 갔다 하는 경로를 이제 우리 출퇴근제라고 하는데 우리 요 지금 그 차고지에 이제 내 주거지에 이제
이동용 차량이라든지 오토바이를 두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그거 타고 바로 일을 할수 있고 하기 때문에 출퇴근 제외로는 인정되진 않아요. 출퇴근 제외로는 인정되지 않고, 대신에 이제 뭐, 당연히 이제 업무 수행 중 사고에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그 부분은 명확하게 우리 그 구분하셔가지고 신청하실 때 하셔야 되니까 그 부분만 잘 챙기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이 주소 없이 계속 이리저리 이제 말을 했는데,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건 그거예요. 우리 300인 미만의 사업주 또는 1인 우리 사업장, 우리 그러니까 저 사업자 등록 갖고 있으신 분들도 충분하게 내 임의로 내가 가입하고 싶으면 가입해서 보장을, 산재보험을 보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챙기시면 좋겠다는 뜻에서 제가 이렇게 한번 브이로그를 만들어 봤어요. 왜냐면 병원에서 상담하다 보면 사업주거나 아니면 사업자 등록증 갖고 있으신 분들은 당연히 안 되니까 안 하신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몰라서 못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 챙기시면 훨씬 많은 보장 받으실 수 있고 더 좋은 이제 그 다치셨을 때 득이 되실 수 있으니까 그 부분 챙기시면 될것 같고요. 혹시나 이제 광명세병원 우리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셔서 상담 원하신다면 상담 충분히 해드릴 수 있으니까 오셔서 우리 업무부에 김과장 찾아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그러면 다음 이제 브이로그 만들 때까지 그럼 우리 안녕, 다음에 봐요.